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제가 인사말과 감상평을 쓰다가 실수로 파피루스의 책 읽는을 책 읽는으로 오타를 쳤거든요. 앞에 읽는은 책을 읽다 할 때의 그것이고 뒤에 읽는은 사과가 잘 익었다 할 때의 익어간다 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써놓고 보니까 오호, 이것도 우리 채널의 이름으로 써도 의미가 연결되겠다 싶은 거죠. 책 읽는, 책이 잘 읽는 행복한 하루, 또는 잘 읽은 책을 읽는 하루. 어떤가요? 좀 괜찮지 않나요? 여담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잘 읽은 감처럼 농 익은 작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진초 작가의 단편소설 귀먹은 항아리입니다. 이 소설은 할머니와 손녀의 이야기인데요. 할머니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손녀가 그 할머니를 떠나보내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와 손녀, 그리고 손녀의 남편,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귀먹은 항아리. 김진초. 내가 움직일 때마다 밤새 가지런한 밀도로 정렬되어 있던 공기가 이리저리 헝클어지는 게 느껴진다. 새벽에 이 고요를 흔들어 깨울 때마다 나는 일종의 우월감까지 느낀다. 새날을 여는 선두주자라는 어쩌면 우습기까지 한 유치한 우월감을 눈 내린 아침 처음으로 발자국을 찍는 것처럼 그것은 작은 흥분까지 동반한다. 그래서 나는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하는 내 위치와 의무가 어느 땐 차라리 고맙기까지 하다. 아침밥을 짓기 위해 주방 뒤 다용도실로 나가 쌀떡 뚜껑을 소리 안 나게 살그머니 열었다. 앞 베란다에 있던 귀먹은 장독을 며칠에 걸쳐 우려낸 뒤 말끔히 닦아 다용도실에 옮겨놓고 쌀독으로 쓰고 있는 중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면서 가져올 것이라고는 장독밖에 없었다. 안 그래도 옹색한 아파트 살림에 웬 장독 욕심이냐고 남편이 면박을 주었지만 굳이 고집하여 할머니 손길로 반질반질 길이든 장독 세 개를 가져왔다. 그런데 막상 옮겨놓고 보니 그 중의 하나는 귀가 먹어 있었다. 분명히 살펴보고 골라왔는데 아마도 운반 도중에 그리든 것 같았다. 더구나 귀먹은 장독은 가장 이쁘게 생긴 것이어서 더욱 속이 상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드리기가 어려웠지 버리기는 쉬웠었다. 그런데 이제는 드리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저 귀먹은 장독을 망치로 잘게 부숴 신문지에 싸서 분리수거 봉투에 담아 버릴 생각을 하니 심란스러웠다. 남편이 알면 그거 보라면서 야유를 보낼 게 뻔한데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며칠을 두고 걱정을 했다. 그런데 늘 그렇듯 걱정한 보람은 역시 있었다. 할머니가 떠오른 것이었다. 할머니는 귀먹은 장독을 버리는 일이 없었다. 하긴 예전에는 하도 물자가 귀해서 쪽나간 장독조차 시멘트로 때워서 썼으니까 특별한 일도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귀먹은 장독을 조심스럽게 장독대에서 광으로 옮겨 곡식을 보관하는 용기로 사용하시곤 했다. 할머니와 함께 귀먹은 장독을 옮기려다 말고 나는 오랜 의문을 여쭈어 본 적이 있었다. 할머니, 그냥 살짝 금이 간 항아리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귀먹은 항아리라고 하지요? 항아리가 사람인가? 귀가 먹게? 할머니는 대답 대신 빈 항아리에 꼴밤을 먹였다. 텅, 텅, 텅. 울림소리가 났다. 다음에 귀먹은 항아리를 두드리셨다. 턱, 턱, 턱. 끊어진 소리가 났다. 정림아, 이젠 알았지? 귀가 먹으면 울림이 없단다. 헬미가 무식해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듣는 것도
귀 속에 울림통이 있어서 소리를 전해준다고 하지 아마. 귀머거리가 듣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치일 테고. 귀먹은 항아리, 귀먹은 항아리. 입으로 뇌어보니까 더욱 정겨운 말이다. 깨어진 항아리야 어쩔 수 없이 버려야겠지만 의인화된 귀먹은 항아리에는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숨은 뜻이 있었다. 나는 무릎을 탁 치며 귀먹은 항아리의 새로운 변신으로 쌀독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쌀벌레 나방이 날아다닐 때마다 남편은 질색을 했다. 저 나방들 좀 어떻게 해봐. 에프킬라 없어? 그거라도 빨리 뿌려.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집안에 나방이 들끓는 거야? 나방이 날 때마다 그것이 마치 내 관리 소홀 때문이라는 듯이 짜증을 내던 남편. 새로 쌀을 들일 때면 레인지대에 붙어있는 철제 쌀통 속을 총체까지 동원해 말끔히 찌꺼기를 털어버리는데도 벌레는 여지없이 생겼다. 쌀벌레의 한 사리는 또 얼마나 짧던지. 벌레가 없다 싶으면 나방이 날아다니고 나방이 없다 싶으면 쌀 속에 벌레가 고물고물하곤 했다. 귀먹은 장독을 쌀독으로 쓰면서 나는 쌀벌레와 나방의 성가심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 질항아리는 주인을 잃은 줄도 모르고 여전히 숨을 쉬었고 그 숨결에 쌀벌레는 쫓겨갔다. 쌀을 이난박에 막 퍼다무르는데 어디선가 또 그 소리가 들렸다. 그르릉, 그르릉, 그르릉. 며칠 전부터 부쩍 자주 들리는 소리다. 마치 가래 끓는 소리처럼 끈적끈적하고 기분 나쁜 저 소리. 그리고 저 소리에 묻어 되살아나는 할머니. 쌀을 씻다 말고 물 젖은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그르릉거리는 소리는 귀를 틀어막아도 희미한 떨림으로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다. 뱉어지지 않는 가래와 끔찍한 혈투를 벌였던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도 모르게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정림아, 꼬챙이라도 갖다 줘. 그걸로 목구멍을 후벼 파기라도 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목구멍에 꽉 찬 가래로 인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흩어져 나왔고 그 흩어진 소리를 조합하느라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신경을 모아야 했다. 그것 봐요 할머니. 제가 뭘 했어요. 병원 가자고 할 때 가시지 않고 지금이라도 구급차를 부르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무튼 사람 짐 빼는 데는 뭐가 있는 분이라니까. 나는 속앗말로 중얼거리며 전화번호를 꾹꾹 눌렀다. 정림아, 나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 살 만큼 살아도 죽음은 두려운 것이구나. 헐거워지고 고장난 몸뚱이로도 살아야겠다고 무력하게 몸부림치는 할머니가 혐오스러워 외면은 했지만 목소리만큼은 살갑게 가다듬었다. 그럼요, 걱정 마세요. 병원에만 가면 거뜬히 털고 일어나실 거예요. 할머니, 우리 연주하고 지웅이 시집 장가가는 것까지 다 보고 돌아가셔야지요. 안 그래요? 할머니가 입을 실룩거리며 웃었다. 나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가에 언뜻 물기가 흐렸다. 그러나 시선만 나를 향했지 초점은 아득히 먼 어딘가를 헤매는 듯했다. 나는 늘 할머니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다. 우리 정림이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정림이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정림이 시집 갈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정림이 해산 바라지는 내가 해줘야 할 텐데. 할머니가 살아야 할 이유를 더 이상 내게서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부터 급반전이 이루어졌다. 에고,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헬미라고 있는 게 맨날 걱정만 끼치고 짐이 되니 내가 얼른 가야 우리 정림이가 심 피고 살지. 할머니는 살아야 할 이유도 죽어야 할 이유도 내게서 찾았다. 나는 할머니가 살아야 할 이유를 내 아이들에게 갖다 붙이면서 왠지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의 살아야 할 이유로 뽑히는 것은 결코 영광스럽거나 신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사이렌 소리를 듣고 구급차를 안내하러 잠깐 큰 길에 나갔다 온 사이에 할머니는 가래와의 피 튀기는 전쟁을 한바탕 치렀었나 보다. 구급 요원들과 함께 방에 들어서니 할머니의 입 주위는 온통 피투성이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에는 피 묻은 쇠젓가락이 꼭 쥐어져 있었다. 꼬챙이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성화를 하더니 어느 틈에 밥상의 젓가락을 감춰두셨을까. 기막힌 상황에 맥 빠진 내가 할머니 머리맡에 주저앉는데 구급요원이 코를 틀어막으며 말했다. 벌써 저승똥까지 누셨는가 본데요? 이승에서 먹은 것을 모두 배설하고 떠나야 하는 저승. 내가 와있던 내내 끼니마다 미움 몇 숟가락이 식사의 전부였고 그나마도 식도를 넘기기가 무섭게 되올려 놓으셨는데 할머니의 배설물은 너무나 엄청났다. 아마도 평생 동안 창자에 눌어붙어 있던 숙변까지 몽땅 쏟아져 나왔나 보다. 소변은 시도 때도 없이 지려서 아예 기저귀를 채워드렸는데 워낙 드시는 게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기운이 없어서인지 대변은 한 번도 안 보셨다. 할머니는 변비 때문에 창자가 뒤틀린다며 가끔 배가 아프다고 얼굴을 찡그리셨다. 병원에 가면 관장부터 해달라고 부탁해야지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이승의 더러운 찌꺼기를 몽땅 꺼내놓으시고 가뿐하게 떠나셨다. 코를 틀어막고 뒤처리를 하는데도 속이 역해 몇 번을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기야 평생 찌들어붙어 있던 배설물이니 그만한 냄새가 날만도 했다. 욕지기를 참으면서 매대 기친 배설물을 대충 휴지로 닦아내고 물에 적신 타월로 다시 닦았지만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대야의 따뜻한 물을 받아서 할머니의 밑을 꼼꼼히 씻어드렸다. 앙상하게 마른 치부가 헐거워 다치지 않는 문처럼 꺼멓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다시 물을 떠다가 뒷물을 시켜드렸다. 저 깊고 어두운 자궁이 두 번 거듭나 내가 있고 세 번 거듭나 내 자식이 있고 그리고 내 딸의 자궁이 단단히 여물어지는 이때 물이 마른 까마득한 우물을 들여다보고 어루만지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내가 있었다. 역한 배설물 때문에 시작된 일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항문에서 치부로 그리고 물결처럼 살비듬이 일어난 발등과 온유월 가뭄 끈 논바닥처럼 무자비하게 쩍쩍 갈라진 발뒤꿈치로 갈퀴처럼 앙상한 손으로 바람 빠진 풍선에 시든 오디 하나가 매달린 것 같은 젖가슴으로 검버섯이 함부로 피어난 고랑진 얼굴로 마지막으로 거즈를 소금물에 적셔다가 아직은 미온이 남아있는 할머니의 입을 벌리고 양치까지 시켜드렸다. 반다지를 뒤져 지난 어버이날 소포로 붙여드렸던 속옷의 포장을 뜯으면서야 비로소 나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어차피 이렇게 씻겨드릴 거였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해드릴 걸. 두서없이 하다 보니 순서가 거꾸로였던 것이다. 양치부터 시작해서 위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할 것을 나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 조촘조촘 위로 올라가 양치를 맨 나중에 하고 말았다. 할 일 다 하면서도 괜스레 뺀질거리다가 일을 모양새 안 나게 해버린 꼴이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바보예요. 내가 하는 일은 번번이 이렇다. 뼈와 가죽뿐인 몸이건만 젖은 빨래처럼 척척 늘어져서 그런지 할머니는 평소보다 곱절 이상 무거웠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옷을 입혀드리다 말고 나는 동작을 멈췄다. 할머니의 굽은 허리가 반드시 펴져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언제 허리를 펴진 것일까? 살아 생전에는 펴지 못하던 허리를 이제야 쭉 펴신 할머니. 나도 모르게 허리가 쭉 펴지면서 심호흡이 나왔다. 시원했다. 사실 나는 할머니의 사후를 걱정했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었다. 그것도 몹시 심하게.
그로 인해 할머니를 입건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어쩌나? 그렇다고 시신을 모로 눕힐 수는 없지 않은가? 반드시 눕히자면 허리 양옆에 뭔가를 괴야 쓰러지지 않을 텐데 허리 굽은 노인을 위한 관이 따로 있긴 할까? 장기의 찌꺼기를 모두 꺼내놓은 듯 굽은 허리가 어느샌가 펴지듯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죽음인가 보다. 호흡을 멈추고 허리를 펴신 할머니의 얼굴은 더없이 편안해 보였다.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일까? 시신이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머리까지 곱게 빗어 넘겨드리고 난 다음에야 큰일을 한 듯한 뿌듯함으로 스스로 흡족해 이마에 땀을 팔꿈치로 닦았다. 작은 흥분까지 동반하며 기대해 마지 않던 할머니 사후의 내 생활. 그러나 할머니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할머니 목구멍에 끓던 가래처럼 그 불쾌한 끈적끈적함은 숙주가 죽자 다른 살아있는 숙주로 나를 택했는지 요즘 들어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들린다. 마치 할머니의 혼령이 나를 떠나지 못하는 듯 멀쩡한 목에 가래가 찬 느낌이 들어 자주 헛기침을 하는 버릇마저 생겼다. 할머니의 꿈을 꾸었다. 할머니가 초라한 모습으로 주춤거리며 우리 집에 들어섰다. 자주 오시진 않았지만 생전의 할머니는 언제나 당당하게 들어섰었다. 손자 사위에게 떳떳할 건덕지가 손톱만큼도 없건만 어찌 보면 뻔뻔하다고 할 만큼 참으로 당당했다. 남편에게 다소 민망했으나 그런 할머니가 싫진 않았다. 할머니처럼 얼굴이 두껍지 못한 난 늘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비굴한 것보다는 뻔뻔한 게 차라리 보기 좋았다. 그런데 꿈속에서의 할머니는 주춤거렸다. 나는 늘 그렇듯이 어서 들어오시라는 말도 못하고 쭈뼛거리며 한쪽으로 비켜섰다. 할머니는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문 앞에서 말했다. 정림아, 나 배가 고파. 밥 얻어먹으러 왔어. 찬밥 없니? 밥 좀 다오. 나는 잠시 당황했다. 찬밥이라도 달라니?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정림이 음식 솜씨 한번 볼까? 막상 차려드리면 빈 젓가락질만 하실 뿐 별로 드시지도 않으면서 늘 제대로 차린 상을 요구하시곤 했다. 할머니가 다녀가시면 나는 꼭 남편에게 뼈 있는 말을 한마디씩 들었다. 진수성찬인 걸 보니 자기 할머니 다녀가셨군. 물론 시댁 식구들이 왔을 때도 나는 할머니 이상으로 식탁에 신경을 쓰곤 했다. 문제는 할머니가 그들보다 더 자주 드나들었다는 데 있었을 것이다. 남자들은 그랬다. 친정과 시댁을 같은 수준으로 대접하면 시댁에 소홀하다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야 어디 점수 딸 수 있겠어? 우리 어머니나 큰 누나만 탓할 일이 아니라고. 당신이 벌써 그렇게 티를 내잖아. 하여튼지 연구 대상이야. 당신 할머니 말이야. 손주딸 하나 키워서 몸뚱이만 달랑 시집 보낸 게 무슨 대단한 유세거리라고 평생을 울고 먹으니 내 원참. 그 꿈을 꾸고 난 후 나는 한동안 우울하고 혼란스러웠다. 할머니가 배가 고프다. 귀신도 배가 고프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머리가 자근자근 쑤셔왔다. 제사 안 모시는 조상이 있구만. 묵은 조상도 아닌데 말이야. 아이고, 왜 이렇게 허기가 지지? 만신은 나를 보자마자 곁에 있는 과일 바구니를 잡아당기더니 사과를 집어 껍질째로 우적우적 씹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변한다던가. 할머니도 예외는 아니었다. 평소 당신은 묘를 써도 돌볼 자손이 없으니 죽으면 꼭 화장을 시켜 임진강에 뿌려달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가 임박해서 딴소리를 하셨다. 직관하고 함께 봐둔 자리가 있으니 죽으면 거기 묻어다고 이장한테 물어보면 알 거다. 묘자리도 벌써 사두었는걸. 30평이야. 그렇게 쪼개서는 안 판다는 걸
사정사정해서 샀다. 가며도 만들어뒀으니까 일하기가 수월할 게야. 장사를 지내면서 보니 이미 석관까지 맞추어두었던 할머니. 할머니는 당신의 죽음을 벌써부터 준비해 오셨던 것이다. 반다지 속에는 언제 만들어 두셨는지 당신의 저승옷과 함께 우리 부부의 상복이 곱게 개켜져 보자기에 쌓여 있었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는데 내가 할 일은 별로 없었다. 정림이 너 때문에 산다는 할머니의 그 말이 나는 늘 무서웠다. 내가 추워라도 잘못하면, 다시 말해 할머니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언제고 죽을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나는 언제 할머니가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고, 그래서 상가를 기웃거리며 그 풍경을 익히려 애썼다. 언제고 내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내게 아무런 할 일도 남겨놓지 않고 떠나셨다. 미리미리 마음의 각오와 준비를 해온 나로서는 그런 할머니가 야속하기까지 했다. 평생을 챙기다가 마지막을 못 챙겨 마무리를 못한 자손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서운한 일인지 남들은 모를 것이다. 나에 대한 배려라곤 약에 쓰려고 해도 없던 양반이 평생 그렇게 한쪽 다리를 붙들고 늘어져서 나를 기웃뚱거리게 하고 지치게 하더니 막판 뒤집기를 멋지게 하셨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기운이 나질 않았다. 그건 할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의미 없는 준비에 오래 공을 들인 허무,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어쨌든 사무제를 끝으로 모든 절차는 끝났다. 나는 다리를 쭉 뻗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솔직히 말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다. 물먹은 솜옷을 벗어던진 듯 가뿐했다. 이제 할머니는 추억 속으로 접혀졌다. 제사 같은 건 생각도 안 했다. 더구나 영리한 남편은 진작에 이런 문제를 예견했는지 못을 박아두었다. 처갓집 제사를 모시면 집안이 안 된대. 그러니까 행여라도 그런 기대하지 마. 우리 집안이 안 되는 게 뭔지 당신도 알지? 애들이 안 되는 거라고. 저 만신은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녀에게 꿈에 나타났던 할머니에 대해 전혀 언질을 주지 않았다. 아니, 그럴 새도 사실 없었다. 내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그녀의 말이 튀어나왔으니까. 사과를 씨도 안 남기고 겅둥겅둥 급하게 삼킨 만신이 이번엔 과지를 먹기 시작했다. 사흘 굶은 거지처럼 개걸스럽게 급하게 먹는 품이 연기는 아닌 것 같았다. 과지를 반쯤이나 먹었을까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대굴대굴 구르는 만신. 왜 그러세요? 깜짝 놀란 나는 그녀를 붙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맸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쥐어뜯고 뒤틀리고 정신없이 아파. 나가, 어서 썩 나가. 만신이 내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소리 질렀다. 밖에서 그녀의 남편인 듯한 중늙은이가 들어서더니 나를 끌어냈다. 어이없고 황당했다. 그냥 돌아갈까 잠시 기다려볼까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배가 고프다고 개걸스럽게 먹더니 급체한 건 아닐까? 언젠가 재미삼아 수지침을 배웠는데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살그머니 방문을 열었다. 급체이신 것 같은데 손을 따드릴까요? 아이고, 저 철딱선이 없는 것. 저러니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만신의 얼굴은 어느새 제 모습을 찾고 있었다. 이제 안 아프세요? 나는 신기한 표정으로 다가앉았다. 지금은 안 아픈데 거기를 다시 봐주기 시작하면 또 아플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청맹관이 같은 이라고. 이런데 처음이지? 복채고 뭐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만 너무 불쌍한 조상이라서 모른 채 할 수가 없구만. 잠시 숨 좀 돌린 후 부를 테니 그때 들어와. 만신은 깊은 물속에서 오랫동안 숨을 참은 사람처럼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불쌍하다, 불쌍해. 살아생전을 굶주리더니 무슨 놈의 팔자가 죽어서도 제사밥 한 그릇 못 얻어먹는구나. 제때 끼니 애우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소 골마서 병마저 얻었구나. 종래는 그 병으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꼬챙이로 쑤시는 듯 철수세미로 문대는 듯 아프지만 내색 한번 못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신음을 삼키는 서러운 신세. 굶주려서 병을 얻고 병을 얻으니 먹을 수가 없어 결국은 굶어 죽은 형상이로구나.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 아파. 만신이 다시 나뒹굴었다. 나는 얼른 방을 뛰쳐나왔다. 그녀의 고통을 멈추게 하자면 그래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노환이었고 사인은 가래로 인한 호흡장애였다. 사망진단서에 의사의 소견이 그렇게 씌어 있었고 나 또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만 돌이켜보면 어쩜 저 만신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밥물이 먹고 싶어. 달짝지근한 밥냄새만 생각하면 입안에 군침이 돌아. 하면서도 시도 때도 없이 졸라대서 미움을 쑤어다드리면 한두 수저 간신히 넘겼다가는 금세 토해내던 할머니. 그렇담 그게 위암의 증세? 하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고통스러운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고 보니 나는 할머니의 얼굴을 별로 많이 보지 못했다. 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함께 호흡했지만 대개의 시간을 할머니는 등을 돌리고 아랫목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있었고 그때마다 꼭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계셨다. 허리가 몹시 꼬부라진 할머니는 모로 누워야만 했으므로 윗목이 아니면 아랫목 쪽으로 머리를 두었다. 어쩌면 할머니는 통증이 덜할 때만 나와 얼굴을 마주했는지도 모른다. 가슴이 울컥하면서 귀가 멍해졌다. 할머니는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병원행을 마다하셨던 것일까. 할머니를 불러들여 그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신음하는 만신이 신기한 한편 몹시 고맙기도 했다. 이런 데가 낯선 것 같은데 그럼 잘 아는 절에 가서 칠칠제로 천도제 꼭 지내드리고 보아하니 제사 모실 형편이 아닌 것 같은데 영가를 절에 모시도록 해. 그럼 굳이 집에서 제사를 모시지 않아도 되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흉이 되지 않을 거야. 언제 닥칠지 모를 할머니의 장례 비용에 쓰려고 남편 모르게 한 푼 두 푼 모아둔 비자금을 꺼내 가까운 절에 가서 칠칠제를 접수했다. 안 그래도 우리 부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로 뜨악해져 있었다. 워낙 빈 주먹으로 시작한 우리는 3년 전에야 겨우 내 집이랍시고 20평짜리 서민 아파트를 장만한 처지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남편은 뭔가 있으리라 기대했는가 보다. 자꾸 내 눈치를 살피며 주위를 빙빙 돌았다. 당신 딴주머니 찰 거야, 정말? 기다리다 지친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할 말이 없었다. 평생을 내게 기대 살아온 할머니에게 기대할 건덕지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남편은 할머니가 사시던 300여 평 되는 텃밭과 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건 당신도 아시잖아요. 이번엔 내가 짜증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사무제날 성묘를 마치고 하산하는데 마침 거슬러 올라오는 이장과 마주쳤다. 그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올라오는 길이라면서 할머니의 짐을 챙겨갔으면 했다. 시골 이장이라는 사람은 다 이런가? 나중엔 별 참견을 다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불쾌하게 반응했더니 그가 정색을 하면서 바로잡았다. 할머니의 집은 이미 작년에 매매가 되었단다. 당신 살아생전에는 도지를 내고 그대로 살게 해주는 조건으로. 이장은 자신이 구전을 먹고 성사시킨 일이라 양쪽에 다 서운하지 않게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럼 땅 판 돈이라도 있을 거 아냐? 너희네가 무슨 돈 쓸 일이 있다고 그 많은 돈을 한 해 동안 다 썼겠냐고? 산소짜리는 뭘로 샀으며 석관이며 배옷은 누가 거저준대요? 그게 어디 한두 푼이라 해 말이지. 전망이 좋은 대지라서 평당 50만 원은 받았다잖아. 당신 정신 차려. 1억 5천이라고. 어떤 날강도 같은 놈이 중간에 알게 먹었는지 알게 뭐야. 혹시 그 이장이라는 작자가 날름 한 건 아닐까? 당신도 참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그 사람 제 밥도 제대로 못 찾아 먹을 사람처럼 물르더만. 암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깐. 반드시 밝히고야 말겠다는 듯 목 울대를 세우는 남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의심하고 서운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어떤 시원한 해명도 할 수 없었다. 나 역시 집착하지만 않았달 뿐 터무니없이 이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미리미리 죽음을 준비하신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구라고는 싸구려 반다지 하나가 전부였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내가 남겨두고 온 사진 몇 장과 결혼 후 보내드린 아이들 사진이 신문지에 쌓인 채 옷가지를 이고 맨 밑바닥에 곱게 누워있을 뿐이었다. 예금 통장이라든가 현금 따위는 상상도 하지 않았지만 집 문서나 땅 문서조차도 없는 게 좀 이상했다. 하지만 워낙 할머니에 대해 기대하지 않았던 나였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나중에 이장을 통해 곡절을 들음으로써 그 의문은 다소나마 풀렸다. 할머니는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고 가신 것일까? 뉴스에서 전 재산을 사회에 희사했다는 노인을 보면서 혹시 할머니도 그러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 내 어림짐작에도 할머니가 쓰신 돈은 1, 2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1억 원이 넘는 그 돈은 대체 어디로 종적을 감춘 것일까? 다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상황이 할머니의 뜻이라는 사실이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의식 또한 말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신 할머니. 그러나 나는 남편과 달리 할머니의 유산을 별로 탐하지 않았으므로 개의치 않았다. 어쩌면 나는 할머니로부터 그 무엇도 물려받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할머니를 거추장스러워하듯 할머니 역시 나를 거추장스러워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생과 사로 갈린 이쯤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피차의 관계를 청산한 것이다. 다만 걱정이 있다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때문에 남편과의 불편함이 오래갈까봐 그게 염려될 뿐. 일주일에 한 번씩 7번을 가야 하는 7일째는 오가는 시간 빼고도 꼭 3시간이 소요됐다. 다행히 집안에 별일이 없어 들통나지 않고 무사히 6번의 제를 올리고 마지막 한 번이 남았을 때 할머니의 오랜 친구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용건이 있으신지 시간을 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도둑질이라도 하듯 늘 혼자 다니던 게 걸렸는데 마침 잘 됐다 싶어 칠칠째의 마지막 날 하는 천도제가 마침 이틀 남았으니 그때 함께 가시는 게 어떠냐고 운을 떼보았다. 그분은 반색을 하시면서 흔쾌히 승낙하셨다. 가래를 자주 뱉게 해드려. 노인의 끝이라는 게 뭔지 알아? 목구멍에 가래가 꽉 차서 숨이 끊어지는 거야. 숨 막혀 죽게 방치하는 게 바로 노환이라고. 남편은 마치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죽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듯 했다. 여차하면 병원에 모시고 가도록 하고 아무튼 당신이 알아서 잘하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애들은 큰 누나가 와서 챙겨준다고 했으니까 집 걱정은 안 해도 돼. 할머니의 병환을 걱정하는 듯한 말이었지만 나는 그 말이 곱게 들리지 않았다. 좋게 봐야 입 발린 소리고 나쁘게 보면 속 시원하게 빨리 죽게 하라는 정보 제공이다. 함부로 뽑아버릴 수도 없는 알턴이가
절로 빠지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로 어쩌면 그는 가슴 설레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큰 시누이의 선심이라니. 그녀는 시어머니와 한통 속이 돼서 보잘것없는 내 친정을 물고 뜯는 재미에 사는 사람처럼 참으로 끈질기게도 나를 괴롭혀왔다. 마을 이장은 짬이 날 때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려 순회를 하는데 할머니 병환이 위중한 것 같으니 속히 내려와서 병원에 입원시키든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며 늦은 밤 전화를 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손된 도리로서 너무 무심한 것 아니냐는 질책과 함께 주제넘게 남의 일에 끼어들어 참견하는 걸 몹시 미안해하는 듯한 묘하게도 상반된 이중성이 배어 있었다. 나 역시 난데없는 그의 전화가 불쾌하면서도 한켠 고마웠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집을 나서면서 나는 줄곧 내가 도착하기 전에 할머니가 운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애통한 마음으로 할머니와의 이별 의식을 치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어눌한 절차를 생략하고 그저 남겨진 내 몫의 일만 치르는 편이 한결 나을 것 같았다. 그르릉 그르릉 가래 끓는 소리의 갑갑함에 나는 방을 뛰쳐나와 퇴돌에 서서 칵칵 마른 가래를 뱉었다. 어차피 명이 다했다면 너무 애쓰지 말고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나은데. 질질 시간 끌어 당신이나 나나 생고생시키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현란한 불야성에 달도 별도 유배당한 도심과 달리 한적한 시골의 밤하늘엔 함부로 쏟아놓은 깨알처럼 별이 흩어져 있었다. 달은 없었다. 달 없는 하늘의 별은 더욱 총총했다. 주말에 온다던 남편은 전화 한 통 없었다. 나 역시 할머니한테 온 후 한 번도 집에 전화를 넣지 않았다. 아마도 남편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기다리느라 늑장을 부리는지도 모르겠다. 하긴 남편을 나무라서 무엇하겠는가. 나 역시도 여기 내려오는 차 안에서 내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가. 갑자기 서러움과 자책감이 헉 하고 밀려왔다. 퇴돌에 쭈그려 앉아 훌쩍거렸다. 정림아, 정림아. 눈가를 얼른 수습하고 방으로 들어섰다. 할머니가 앉아 계셨다. 무릎을 꿇고 눕혀드리려고 하자 내 손을 꼭 잡으셨다. 할머니의 손이 차가웠다. 손을 놓고 발을 만져보았다. 발은 손보다 더 차가웠다. 혈액순환이 나쁘면 심장에서 먼 곳으로부터 몸이 식어온다는데 어쩜 지금 할머니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덜컥 겁이 나서 할머니의 손발을 더욱 열심히 주물러드렸다. 우리 정림이는 심성이 워낙 착해서 복받고 잘 살 거야.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헬미가 널 지켜줄게. 아무 걱정 말아라. 처음에는 일으켜 앉히고 깡통을 들이대면 으허 으허 가래를 끌어올리더니만 차차 그것도 힘에 부치는지 안 돼. 가래가 떨어지질 않아. 네가 손가락 집어넣어서 꺼내줘. 하면서 입을 한껏 벌리고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할머니. 할머니, 내 손은 커서 할머니 입에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 병원 가자, 할머니. 병원 가면 가래 빨아내는 기계가 있어서 단박에 가래를 훑어낼 수 있대요. 그럼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할머니가 서운한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왜 그래, 할머니? 돈 아까워서 그래요? 고개를 끄덕이는 할머니. 할머니 돈도 아닌데 뭐가 아까워? 박서방이 꼭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신신당부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박서방한테 저 혼내키려고 그러세요? 할머니는 귀를 틀어막은 듯 반응이 없었다. 갑갑하다. 할머니 목구멍을 꾸역꾸역 채워오는 가래보다 할머니의 저런 태도가 더 갑갑했다. 그럼 할 수 없죠 뭐. 차츰차츰 덥게 앉은 가래가
나중엔 목구멍을 꽉 메울 테고, 그러면 할머니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져요. 죽는 게 뭐 별건 줄 아세요?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지. 이젠 나도 몰라요. 할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혈육은 부담이다. 내게 있어 할머니는 단 한 번도 힘이 된 적이 없었다. 늘 무거운 짐이었을 뿐, 피를 나누어 주었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은혜련가? 할머니는 늘 당당하게 내게 요구했다. 기운이 없어. 꼬리곰탕이 먹고 싶어. 허리가 아파. 자석료가 그렇게 좋다던데 그거 하나 사주련? 이번 장마로 집 뒤 축대가 무너졌다. 그거 손보려면 돈이 솔찬이 들 텐데 박서방이 내려와서 쌓아주면 좋으련만. 시간이 없겠지. 나는 껌껌마다 덩어리가 제법 큰 할머니의 요구에 혼자 냉가슴을 앓으면서 티나지 않게 허리띠를 조여야 했다. 전신환을 붙이고 우체국을 나설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설마 이번에야 안 그러시겠지. 그러나 여전히 들통이 나곤 했다. 기가 막히게도 할머니의 입을 통해서 말이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손녀딸 입장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 손자 사위와의 전화통화나 혹은 만남을 통해 눈치 없이도 인사치레를 했기 때문이다. 사위도 자식이라고 자네 참 용허이. 번번이 신세를 지내만 어쩌겠는가. 이 늙은이에게 누가 있는가. 피붙이라고는 오직 하나 저 불쌍한 정림이밖에 없으니 에구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이번엔 또 뭐야? 남편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채근을 하면 나는 일 없이 주방으로 돌아서 멀쩡한 그릇을 개수대에 담고 왱강댕강 부딪히면서 힘주어 닦았다. 할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댁이 어디시지요? 천도제가 끝나고 일주문을 나서면서 나는 너무나 고마워서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 발 앞서간 친구에게 잘 보여야 나중에 길 안내도 잘 해주지 않겠느냐며 할머니의 친구분이 백옥 같은 틀니를 보이며 웃으셨다. 내가 친구 좋은 데 가라고 축수하러 왔지. 자네에게 치사 들으려고 온 건 아니야. 사실 치사는 내가 자네에게 해야지. 고맙구먼. 살기도 힘들 텐데 이렇게 친정 조모님 천도제까지 지내주기가 어디 쉬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암, 아니고 말고. 천도제까지 지내드렸는데 무슨 미련에 할머니는 훌훌 털고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쭈그렁 밤송이 3년 가듯 강팍한 세월을 잘도 살아내셨고 남편과 자식을 앞세운 만큼 당신의 수가 이어지는 고문 같은 세월을 군소리 없이 받아들여 한 명을 다하셨으면 됐지 싶은데 아직도 할머니가 치르지 못한 생의 부채가 남아있단 말인가. 그르릉 그르릉 가래 끓는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고 그때마다 나는 피투성이의 할머니를 만나야 했다. 제발 제발 할머니 제발 이젠 옷을 갈아입으세요. 새우젓 냄새가 밴 꼬질꼬질한 몸빼바지에 매달려 애원하다가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다. 할머니 친구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지난번에 얘기한다고 하고선 경황이 없어서 깜빡 잊었다면서 만나자고 하셨다. 자네 조모님이 생전에 부탁한 일인데 말이야. 그 사람이 갔으니 그만둘까 하다가 아무래도 얘기는 건네봐야 할 것 같아서. 생전에 할머니가 고향 땅을 좀 샀으면 하고 부탁을 해서 알아보았는데 나온 땅이 없어서 수소문하던 중에 할머니가 타계하셨다. 그런데 얼마 전 할머니가 그렇게 원하던 도라산리에 마침 적당한 땅이 나왔단다. 세상 다 사신 노인네가 새삼스럽게 무슨 땅을 사려고 했으며 아무리 고향이라도 그렇지 하필이면 비무장지대인 장단 땅을 사려고 했던 건 왜였을까? 이 역시 나는 정작 내 할머니로부터는 일절 들어보지 못한 바였다. 할머니는 돌아가셔서까지 나를 바보로 만드시는구나.
서운함이 확 밀려들었지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할머니 친구분께 여쭤보았다.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애 아빠와 의논을 해보지요. 남편과의 의논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것이지만 영문이나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가능성을 비췄다. 답인데 1200평 되고 평당 2만 5천원이래. 그 사람이 많이는 필요 없고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부탁했었거든. 나는 얼른 속셈을 했다. 1200에 2만 5천을 곱하니 3천만 원이었다. 나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아니, 비무장지대라면서 웬 땅값이 그렇게 비싸죠? 웬만한 시골 땅값 뺨치네요. 거기가 우리나라 허리 부분이라서 그런지 땅값이 좀 그래. 머지않아 통일이 되네 어쩌네 말이 분분하면서부터는 갑자기 눈독 들이는 사람이 많아졌지. 내놓은 금이야 그렇지만 막상 흥정을 붙이면 조절이 될 거야. 신랑과 의논해보고 연락을 주게나. 그런데 왜 굳이 그곳 땅을 사려고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네야 물론 알턱이 없겠지. 할머니 친구분은 길게 한숨을 쉬면서 천장을 바라보셨다. 할머니의 고향은 장단군 장단면 도라산리였고 이웃에 사는 총각과 동네 결혼을 했다. 없는 집에 시집가서 3년 터울로 아들 둘을 낳았다. 그리고는 자연 단산이었다. 전쟁이 나자 20살의 큰아들은 국군에 나가고 얼마 후 17살의 작은아들은 의용군으로 인민군에 끌려갔다. 그리고 1년 뒤 남편마저 연병으로 앞세우고 말았다. 혹시나 작은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리느라 고향집을 떠나지 못하던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철수하는 대열에 합류해서 고향을 등지고 말았다. 전쟁이 끝나고 큰아들을 만났을 때는 상위군인이 돼 있었고 오다가다 만난 여자 하나가 딸려 있었다. 여자는 딸 하나를 낳고는 줄행랑을 놓았다. 몸만 병신인 줄 알았더니 마음마저 병신이 된 남편을 견디지 못하고. 할머니는 어린 손녀딸과 병신의 아들을 먹여 살리느라 새우젓 장사로 나섰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큰아들마저 비관 자살을 하고 말았다. 이제 할머니에게는 손녀딸과 이북에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작은 아들밖에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점집을 찾으면 가는 곳마다 작은 아들 명이 길다는 소리를 들었다. 끝내 생존 소식도 사망 소식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할머니의 생각이 희망 쪽으로 기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작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고행은 시작되었다. 끼니 때마다 작은 아들 생각에 목이 메었다. 북쪽 사람들은 늘 헐벗고 굶주린다는데 아들 간수도 제대로 못한 죄 많은 애미가 무슨 염치로 나달을 넘기냐면서 굶기를 밥 먹듯 하던 할머니는 결국 위장병이 생겨 음식 앞에서 돌부처가 되어야 했다. 당신이 조금만 무던했으면 잘 넘어갔을 것을 초라니 망둥이처럼 인민군이 쫓겨간다는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애를 끌어내서 화를 자초했다고 한탄을 하시면서 더구나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극에 달해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인육까지 먹는다는 소문을 접하면서 할머니는 더욱 죄책감에 시달리셨단다. 가물가물한 지난날을 길어올리느라 거의 눈을 감다시피 한 노인의 눈꼬리에 작은 경련이 일더니 메마른 볼을 타고 한 줄기 눈물이 뚜르르 흘렀다. 나도 모르게 콧등이 시큰하면서 눈가가 뜨거워졌다. 내 앞에서는 별 내색을 안으셨지만 할머니는 늘 그랬다. 눈앞에 있는 자손은 당신 그늘 밑이라는 미명하에 안중에도 없었고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자손만 끔찍이 생각하고 그리워했다. 나는 있어도 있으나 마나였고 생사조차 알 길 없는 작은아버지가 늘 할머니를 독차지하고 있었다. 가끔 나는 작은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작은아버지에게로만 흐르는
할머니의 관심의 물꼬를 내게 돌리고픈 마음에 얼굴도 모르는 작은 아버지를 무섭게 질투하면서, 그 사람이 아무 말 안 턴가? 고향집이 있던 장단면 도라산리에 있는 땅을 찾아보라고 해서 한참 애를 먹었는데, 자네도 알겠지만 의용군으로 끌려갔던 자네 숙부가 살아있다면 통일이 된 후 어디로 오겠는가? 당연히 고향으로 오겠지. 그러면 걔에서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고향에 살던 그 시절에는 나무의 도지나 부쳐 먹으면서 살던 가난뱅이라 칼끝 하나 꽂을 땅도 없었지만,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되면 마음 붙이고 살게 될 내 땅 한 뼘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네 숙부가 죽었다면 그 후사라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네가 만나 할머니 얘기를 전해줘야 하겠지. 산소도 가르쳐주고 말이야. 할머니가 꿈틀거리면서 손가락으로 텔레비전을 가리켰다. 다 죽어가면서도 시청하고 싶어 할 만큼 텔레비전의 위력, 아니 마력은 대단한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한창 화제가 되는 일인 연속극이 방영되는 채널에 맞추었다. 할머니는 그게 아니라는 듯 손을 저었다. 채널을 돌렸다. 9시 뉴스를 하고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할머니의 눈에 문득 총기가 서렸다. 이건 정말 뜻밖이다. 뉴스를 보고자 하는 죽음을 앞둔 노파라니. 숱한 사건 사고를 전하고 스포츠 뉴스를 시작하자 할머니가 몸을 돌려 누웠다. 허리가 구부러져서 바로 눕지를 못하고 늘 모로 눕는 할머니. 아니, 모로 누울 수밖에 없는 할머니의 등이 흔들리는 듯했다. 아까 그 영감 뜻이 정말 이루어질까? 할머니의 목이 잠겨 있었다. 영감이라니? 누굴 얘기하는 것일까? 이북에 두고 온 자식에게 유산을 전하려는 그 늙은이 말이다. 할머니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단 말인가? 간첩죄로 26년간 복역한 장기수가 석방 후 빚공장 종업원으로 전전하며 피땀 흘려 모은 2천여만 원을 북한에 있는 아들에게 전해달라는 애절한 사연을 남긴 채 숨져 뜻있는 전주 시민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는 이야기였다. 정부가 연고자 없음이란 이유로 국고에 귀속기로 한 유산을 죽은 노인의 소원대로 북한에 있는 외아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진태윤 선생 유산문제처리위원회까지 구성되었다는 소식이다. 진 노인은 숨을 놓는 순간까지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북한 소식 때문에 가슴 아파했단다. 글쎄요, 그게 어디 쉽겠어요? 인도적 차원에서 성사되도록 주선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북쪽과의 일이 어디 생각처럼 이루어진 게 있어야 말이지요. 그렇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참 이상도 하다고 생각했었다. 당신의 생사가 총각에 달린 이 마당에 얼굴도 모르는 남의 일로 인해 저토록 실망을 하시다니. 이제서야 그때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다. 할머니는 작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다. 몸은 손녀딸 곁에 있어도 마음은 북에 있는 작은 아들에게로만 향하던, 아, 야속한 할머니. 할머니가 식사를 자주 거르심으로 해서 나 역시도 자주 끼니를 걸렀다. 어린 시절 나는 늘 배가 고팠다. 못 견딜 정도로 허기가 질 때는 작은아버지를 저주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끝내 내가 결식한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았다. 할머니로부터 풀려났다는 홀가분함도 잠시, 내게는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이 때때로 한기처럼 찾아왔다. 홀가분함은 곧 외로움이었다. 남편과 자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핏줄에 대한 그리움이 뭉클뭉클 솟아났다. 거추장스럽기만 하던 할머니의 자리가 이다지도 클 줄은 미처 짐작 못했다. 짐도 힘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작은아버지라도 살아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하다못해 사촌들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릴 때 나는 제발 통일이 안 되기를 간절히 빌었었다.
작은아버지가 없어도 찬밥 신세인데 통일이 되어 작은아버지가 나타나는 날엔 할머니가 나를 아예 돌아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젠 아니다. 길어야 10년, 빠르면 5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빠른 시기에 통일이 될 거라고 설왕설래할 때마다 가슴이 퉁탕거렸다. 할머니가 생의 끄트머리에서 조금만 더 살자고 간절히 희망하셨던 것도 어쩌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듯 떠들어대는 통일을 보고 싶은, 아니 작은 아들을 만나고 싶은 바람 때문이었으리라. 할머니를 잃은 이제서야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만나고 싶다. 만일 작은아버지를 만난다면 나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리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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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운 내 아버지. 할머니가 원하시던 고향의 그 땅을 사고 싶다. 그것은 혈육을 만날 수 있는 끈이다. 그래서 작은아버지나 혹은 그 가족이 그곳에 뿌리 내려 살고 나는 가끔 그곳을 찾아가고 그랬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다. 300만 원이라고 해도 마련하기가 힘든 처지에 3천만 원이라니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다. 이런 때 할머니가 유산이라도 남겨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 땅을 계약했을 텐데. 나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사라진 돈에 대해 진지하게 욕심을 내보았다. 희부음한 창을 보며 부스스 일어났다. 분명 무슨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내용이 얼핏 생각나지 않았다. 아 그래, 음매 하는 소 울음소리를 듣고 깨어난 거야. 야트막한 동산이 있는 한가한 시골. 분명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듯한 풍경이었는데 거기가 도대체 어디지? 요새 돌아산 리의 땅 때문에 대책 없이 꿈자리만 뒤숭숭하더니. 고개를 흔들어 부질없는 꿈자리를 털어내며 주방에 불을 켰는데 거기에도 낯선 풍경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식탁에는 이미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고 방금 떠놓은 듯 미역국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났다. 주방엔 아무도 없었다. 어안이 벙벙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서 있는데 아이들이 환한 얼굴로 달려들면서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합창을 했다. 소란스러움에 깨어난 남편이 모처럼 기분 좋게 웃으면서 느릿느릿 끼어들어 한마디 했다. 자식들 제법인데 이젠 다 컸어? 처음으로 받아보는 생일상에 남편 이상으로 마음이 뿌듯했지만 뭔가 허전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맞는 생일. 내일 점심때 미역국 먹으러 가마. 단 한 번도 내게 생일상을 차려주진 않았지만 할머니가 계실 때는 내 생일을 잊은 적이 없었다. 짐을 벗으면서 내 자신마저 내려놓은 느낌이다. 도무지 부인할 수 없게끔 나의 곳곳에 스며든 아, 할머니, 할머니. 엄마, 이거 노할머니가 주시는 엄마 생일 선물. 책가방을 맨 아들이 뒤에 감추고 있던 것을 불쑥 내밀었다. 선물? 선물이라니? 신문지에 쌓인 얄팍한 그것은 남루하고 답답했던 할머니의 일생처럼 방 굽두리를 돌리는 누런 테이프로 빈틈없이 꽁꽁 포장돼 있었다. 굳이 풀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예금 통장과 도장이라는 것을. 지난 겨울방학 때에 노할머니가 맡기신 거예요. 절대로 입 다물고 있다가 엄마 생일날 주라고 하셔서. 그 약속 지키느라고 얼마나 입이 근질거리고 답답했는지 알기나 하세요. 더구나 엄마 아빠가 노할머니 일로 티격태격 하실 때는 정말 당장이라도 그걸 내놓고 싶었어요. 아, 후련하다. 비밀을 지키기도 어렵고 약속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키려니. 아들의 목소리가 가물가물하게 멀어졌지만 내 의식의 한켠은 오히려 환해졌다. 그래,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아. 할머니가 왜 그리도 내게 야속하게 굴었는지를. 혹시 할머니가 나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심약한 나를 트레이닝 시키느라 방치한 척, 버린 척, 의도적으로 냉담하게 대했던 건 아닐까? 이러다 지각하겠다면서 아들이 휙 사라진 자리를 멍한 눈으로 마냥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왜 그래? 손에 든 그건 또 뭐고? 애들 뒤를 따라 나서던 남편이 물었다. 아, 아니에요. 어서 다녀오세요. 그래, 할머니가 옳았어. 만약 할머니가 미리 유산을 내놓으셨다면 우리가 우선 당장 편리하게 사는 데는 도움이 됐겠지만 더 큰 후일을 준비할 수는 없었을 거야. 지용 아빠, 당신은 모를 거야. 아니, 알아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할머니의 마음속엔 언제나 막막한 현재보다 다가올 훗날이 더 크게 자리했다는 것을. 비무장지대 장단 도라산리의 땅을 계약했다. 할머니가 남기신 통장에서 처음 꺼낸 돈으로. 이제 내가 할 일은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할머니가 그랬듯이. 그르릉, 그르릉, 그르릉. 어디선가 낯익은 소리가 또 들려온다. 귀먹은 항아리에서 아침쌀을 덜어내기 위해 다용도실에 나올 때마다 환청처럼 들리던 그 소리. 할머니의 가래 끓는 소리가. 하지만 이젠 그 소리가 싫지 않다. 아니, 오히려 반갑기만 하다. 할머니를 찾아 나서듯 소리를 추적하며 가만가만 걸음을 옮긴다. 다용도실 문을 열자 소리가 멈추었다. 귀먹은 항아리 곁에 잠시 쭈그리고 앉자 다시 또 들리는 소리. 분명코 환청은 아니다. 순간 푸드득하는 날개짓 소리가 들린다. 혹시나 싶어 다용도실 끝에 있는 보일러실 문을 벌컥 열었다. 그런데 아, 거기에는 언제부터였는지는 몰라도 비둘기가 깃들여 새끼를 쳤던 것이다. 새끼 비둘기 세 마리는 처음 보는 사람 모습이 못내 두려운 듯 한쪽 구석으로 오종종하니 모여들었고 바닥에는 분비물이 지천이었다. 방금 전 날갯짓 소리는 먹이를 구하러 나가는 어미의 소리였던가 보다. 듬성듬성 잿빛 깃털이 돋기 시작하는 비둘기. 아직은 볼품없는 새끼 비둘기가 어쩐지 눈물겹도록 어여뻐서 나는 몸을 낮추고 오래도록 그들과 눈길을 섞었다. 할머니와 손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은 대개의 집들에서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을 마트에 가서 사다가 먹었지만 예전만 해도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직접 집에서 담가 먹었었지요. 요즘은 대개가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담 그는 것이 수월치가 않아서 직접 담가 먹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지요. 아무튼 장맛이 그 집안의 가품과도 같은 대접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장을 담그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항아리인데요. 참 신기하게도 장은 다른 그릇에는 담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장을 다른 그릇에 담아두면 장이 숨을 쉬지 못해서 허옇게 들뜨거나 장맛의 깊이가 사라진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어릴 때 먹었던 장맛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사다가 먹는 장맛하고는 영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서 먹는 장은 많이 달아서 우리네 음식을 조리할 땐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장맛은 장똥맛이라는 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설 주인공 정님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유일하게 남은 장독을 가져오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져온 장독 중에 귀가 먹은 장독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근처에만 가면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그르렁거리는 소리는 마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 목에서부터 울려나오던 가래 끓는 소리 같아서 마음이 선뜻해집니다. 정남 씨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살았었는데
할머니는 늘 북의 인민군으로 끌려간 작은아버지를 생각하며 끼니를 거르던 분이었죠. 덕분에 정림 씨도 같이 배를 골아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작은아버지가 차라리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바라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할머니의 관심이 작은아버지에게서 자신에게로 돌아와 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든 할머니의 존재가 부담스럽게도 느껴져서 이렇게 아플 거라면 고생하시지 말고 얼른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정림 씨의 본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결혼해서 없는 살림에 할머니의 병치레를 다 받아주려니 힘들어서 나온 하소연이겠지요. 하지만 막상 자신에겐 짐 같게만 느껴지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정림 씨는 할머니와의 인연이 끝난 것에 무언가 모호하지만 허전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에겐 이제 핏줄이라고는 없다는 깨달음이 정림 씨로 하여금 지금까지 그토록 질투의 대상이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북에 사는 작은아버지를 자기의 친아버지로 부르게 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외로움은 털억만큼의 혈연의 관계라도 있다면 그들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심정이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은 저 또한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곧 두려움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할머니의 유산으로 남편 몰래 고향의 땅을 사는 것은 당연하게도 정림 씨도 할머니와 같은 소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언젠가는 통일이 돼서 자신의 혈육이 내려오면 그들이 살게 할 땅을 만들어두고 싶은 심정. 이건 곧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지이면서도 정림 씨 본인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정림의 남편은 좀 얄미운 사람이죠. 아무리 없이 산다 해도 정림의 남편처럼 할머니의 유산에만 보란듯이 대놓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언제 봐도 얄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녀가 할머니의 유산이 담긴 예금 통장을 받았을 때 남편에게 숨긴 건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언젠가 그것도 알려지게 되겠지만 말이죠. 일단 숨기고 할머니 소원을 풀어드렸다는 것이 저는 속 시원하고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만약 그 남편이 알았다면 결과는 뻔했겠죠. 그 땅을 왜 사?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김진초 작가의 귀먹은 항아리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